안녕하세요. 지지배 리더 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막내 이빈입니다. 네, 지지배 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세 명의 멤버를 모셨는데 아니 지그지그배 지지배 오늘도 100회잖아요. 신발이 그렇죠? 네. 100회인데 어때요? 감회가 좀 새롭죠?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서 저희가 또 초청되어가지고 올라니까 또 약간 색다른데요. 그리고 오늘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분들,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한번 쫙 보고요. 인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도, 우리 저 천 대표 같은 경우가 이게 기획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 친구가 사갔는데 원래 더 사갔어. 엉망이 됐어. 아니, 지금 스트레스 옆에서 보니까 어때요?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는 것 같나요? 대표님이요? 네. 네, 좀 많이 더 행복해지시고. 힘들어 보이세요. 솔직히 더 이상 빠질 때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빠지더라고, 빠지더라고.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힘내시고요. 자, 우리 또 지그지그맵의 지지배. 좋은 소식도 있다고 들었어요. 12월에 앨범이 차분히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오, 정말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맞아요. 저 옆에 덩치 크신 분이 얘기해 주세요. 아, 진짜요? 덩치 크신 분. 매니저인가? 누구지? 산적형님이라고 통하고 있어요, 지금. 네, 산적형님 좋았다. 저희 12월 며칠에 이제 앨범이 나옵니다. 며칠 날 나와요, 며칠? 지금 12월 13일 예정이고요. 그때 아마 이제 정확한 시간은 따로 공지를 드릴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이제 회사 페이스나 팬카페. 팬카페도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많이 네이버예요, 다음이에요. 다음이요. 그 네이버 거보다 다음 게 많이 사용이 쓰시더라고요. 다음 쪽 지지대 쪽으로. 네. 그런 식으로. 아, 진짜로, 진짜로. 정말요? 네. 뭐야? 가입 많이 해주실 거죠? 네. 가입해주시고, 다음에 지지배 치면은 팬카페가 나오는 거죠. 카페의 명으로 해갖고. 네네네.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혹시 네이버에 벽티 패밀리라고 치시면 제 팬카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지지배의 앨범이 12월 13일에 나오는데, 더 대박인 건 뭐냐면, 한 명의 멤버가 또 공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비밀인데, 상정 형님이 어디서 또 이렇게 막.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올라가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올라가서 사무실 거? 모르겠다. 아니 맞네요. 여러분 한 명 더 공개합니다. 공개한다. 네. 공개하는데 네. 하는데 어떤 멤버인지 저한테 안 알려주더라고 또. 네. 네. 세 분은 보셨죠? 당연하죠. 어때요? 그 멤버가 딱 끼면 이제 지지배가 뭔가 더욱더 딱 와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빡 올라올 것 같습니다. 새로운 멤버가 맞아. 그 멤버만 올라오면 안 되고요. 같이 모아. 아주 확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00회 함께 해준 지지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어드릴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이어지는 곡은 마마무 선배님의 러니스 몬들이에요. 예, 네. 예, 예. 여러분 더 많이 아시니까 좀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밑에서 우리도 MC 펑키랑 MC 진사이랑 같이 따라 부를 거예요. 준비하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그지그 베이비 지지배에 이어지는 노래 Nom is 모델 허키 들으시오. 시간 속에 더 착한 것 알아줘.
지금까지 지지지베이, 지지베이의 무대였습니다. 12월 13일 새로운 멤버가 또 공개되면서 여러분께 새로운 앨범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